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자고도 피해나?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편안하게 앉으시고 또 밖에 못 들어온 사람이 3,500명입니다. 천천히 앉아서 재밌게 하시고 네네 지금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 느닷없이 가수가 나오면 이상하니까 예, 우리 댄스를 먼저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김명 라틴 댄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심사 잘하시고요.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끼리니까 초대 가수보다 더 많은 박수 좀 보내주세요. 제일 먼저 남자 하도 떨려서 우왕청심만 먹고 나옵니다. 박수로 첫 번째 나와보세요.
어디 사세요? 청주 용암동에 삽니다. 여관에 살아요? 용암동. 용암동. 오늘 여기 나오는데 첫 번째인데 떨리죠? 예, 떨립니다. 아, 괜찮아요. 네. 네, 무슨 노래 연습하셨어요? 바라기 하겠습니다. 바라기. 예, 예. 네, 상타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마이크 어디 있어? 아, 이 사람 아직 이 아버지 마이크야? 해봐, 나오나? 어. 자, 음악 주세요. 예. 잘하시죠? 네, 뭐 쉬는데 노래 나오지 뭐 다르게 할 거 있나? 이번에 여자분이세요. 서정희 씨 떨려갖고 말 조금만 시키라는데 박수로 맞이합니다. 서정희 씨, 예, 어디서 오셨어요? 제 안동에서 왔습니다. 안동에서 왔답니다. 이야, 아, 플래카드도 이렇게 왔네요. 네. 아름다운 미용사세요? 헤어 디자인. 영어로 헤어 디자이너. 네. 그래서 지금 괜찮지요? 네. 네, 노래 연습 좀 하시고. 네. 무슨 노래 연습하죠? 공항의 이별. 네, 아주 촌스러운 노래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심사위원님, 네. 박수. 떨린데도니 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 목소리 참 좋지요? 네, 부럽네요. 자, 이분들의 심사를 하실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사하시지만요, 훌륭한 분들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안동역 알죠?
그걸 작곡하신 분이 오셨어요. 최강산 작곡가님 박수로. 단양 예총 김순녀 예총 회장님 나오셔. 단양에서 오셨어요. 한강문화복지회 민병용 회장님도 심사하시고요. 한국과 작가 청곡 이정환 화백님. 아유, 아유 화백이신데 너무 잘생기셨어. 가수 같아. 초대 가수 같아. 네 분에게 이제 심사를 맡기시고 편안하게 노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자 이번에 남자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아유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걸음걸이가 괜찮으세요? 어디서 하세요? 울고 왔다 울고 간다는 저 충북 최북단 단양서 왔습니다. 단양. 네, 네. 여기 왔네. 정창영 씨. 네. 거기서 뭐 하세요? 직업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무슨 농사? 마늘 농사, 오미자 농사. 아, 단양하면 마늘이지 뭐. 네, 오미자. 네. 그러세요. 노래도 네. 80년 전 노래. 울고 네. 넘는 박달재를 연습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세요. 잘하세요. 하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번엔 여자분인데 이름이 재밌습니다. 나오세요. 이공자. 이공자. 네. 오. 체격도 대단하시고 건강하게 빕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청주 석교동이요. 청주 석교동. 성주? 청주. 청주. 네, 그러세요. 공자 전국에서 이름이, 다 왔거든요. 예, 네. 이름이 좋아요. 잘하시고 이제 네. 떨리지. 바로 친구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예, 노래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네, 들어보시죠. 누구나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자, 이번에는요. 내 사랑 단양팔경을 노래한 가수요. 예쁜 노래 잘하죠. 김소희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번에 심사위원님 출연자입니다. 윤화숙 씨. 사랑 박수로 맞아주세요. 윤화숙. 똑같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세요? 오천과학단지 살고 있습니다. 오천 요걸로 해요. 오천과학단지에서 왔습니다. 과학단지. 예, 예. 무슨 일 하시나요? 지금 놀고 있습니다. 노는데 이렇게 살죠? 아, 노니까 편안하니까 그렇습니까? 예, 오늘 노래 막 앞에 쟁쟁한데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네, 무슨 노래 연습하셨습니까? 우중의 여인. 우중의 여인. 박수 보내주세요. 잘하세요. 다음 남월선. 남월선 나오세요. 네, 아유 어머니 잘생기신 어머님이십니다. 흑산도 아가씨. 심사위원님 계속해서 우리 둘의 순서입니다. 강동원 아저씨. 강동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선교사 10분 내로. 그래서 이번에 초대한 가수 여러분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왕년의 가수입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박일준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심사위원님
유영두 씨 남자입니다. 비 내리는 명동 거리 유영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순남 여사 강남 멋쟁이. 심사위원님 이번에 두해십니다. 이기영 이기순. 사이는 좋지요? 네. 몇 살 차이? 두 살. 두 살. 아, 얼마나 좋아요. 아들도 있고 오빠. 딸만. 네. 그러세요. 잘 평소에도 두리노래 하시고. 네. 예. 둘 다 가정 좋으시고. 네. 네. 살아있는 가로수. 심사위원님. 네. 여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화이팅! 이기영 이기순. 집계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강산 작곡가 이정환 화백,
네, 김순여 우리 단양 예총 회장님, 민병용 우리 한강 복지재단의 회장님. 박수 한 번에 심사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강 복지 단체의 기둥 가수입니다. 민지 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세요. 민지. 헤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돈입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돈 대박 나시고요. 네, 우리 실버가 이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결과가 나왔답니다. 동상 서정희 공항의 이별. 나오세요. 네. 네. 장려상. 장려상. 우중의 여인 안경호. 어, 상 타셨네요. 김순여 단양예청 회장님께서 시상하십니다. 실버상 하백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여 단양예청 회장님께서 실버상. 남월선 흑산도 아가씨. 아 할머니 아 노래 잘하셨어요. 네 실버상. 다음 가수 민지가 시상합니다. 민지. 인기상. 인기상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강동원. 어우 잘하셨죠. 민지가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최강산 심사위원장. 은상 울고 넘는 박달재 정창영. 오 잘하셨어요. 민병용 추진위원장님. 금상 민병용 네 추진위원장님께서 시상하십니다. 어허 이기영 이기순 남매. 아 노래 잘했어요. 네 금상 주세요. 김영주 이사장님. 대상! 대상은 앵콜송을 준비하게 되어있습니다. 음향. 아하. 비 내리는 명동거리. 유영두. 음향. 비 내리는 명동거리. 예, 예. 오. 네. 가수 인증서를 줍니다. 이분은 예, 가수입니다. 네, 우리 김영주 이사장님하고 민병용 위원장께서 대상 주면서 가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네, 박수 보내주시고요. 비 내리는 명동거리를 들으면서 뽀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